데이트를. 첫 느낌은 생각했던 거보다 좋았어요. 연상도 좋고 연하도 좋고 실도 연하면 더 좋고요. 여기까지 대기실거든요. 태환 씨라고 부르면 되죠. 태환 씨. 재현 씨. 나 어떡해. 찾아보세요. 왜 그래요? 나 미쳤나 봐. 나 얼굴 빨개지고 봐. 정신 차려. 제가 방송에서 보여지는 거보다 사실은 조금 낯을 가려요. 그래서 어머 나 왜 이렇게 떨어? 태현 씨 예뻐요? 예뻐요. 저 이제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. 네. 이걸 어떻게. 잠깐만 계세요. 옷 갈아입고. 네. 나오겠습니다. 아, 저 어디 좀 다녀올게요. 어디 가요? 오늘따라 얘가 옷이 이상한 것 같거든요. 옷을 빨리빨리 안 줘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지금 데이트 중이에요. 이게 강재현님이라고요. 어, 누구세요? 네. 저희 데이트. 어, 괜찮게 생기셨는데? 잘생겼죠? 우와. 어. 근데 채연 씨가 약간 좋아하는 것 같은데, 지금 이거? 아, 아까 뭐 그렇게 들었어요. 막 굉장히 마음에 들려고. 아, 맞아. 아, 어떠세요, 남자분은? 네. 예. 글쎄요. 사랑해 봐야죠. 글쎄요. 사랑해 봐야죠. 왜? 도망가세요. 네, 제가 풀게요. 왜 뭐? 알겠습니다. 뭐야? 키 좀 주세요. 풀라는데요. 여행 같지 않아서 되게 놀랐어요. 빨리 24시간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. 좀 더디게 갔으면 하는 마음. 이게 지금 중간인 것 같아요. 데이트를. 지금 그 같은 회사에 있는 구준엽 씨가 요즘 DJ로 많이 활동하시거든요. 그래서 클럽에서 DJ 보신다고 그래서 가보신 적 있어요? 클럽 가봤죠. 그러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카메라에 보여줄 수 없으니까 안 돼! 뭐 한 거지? 어서 고마워요. 몰라요. 신발! 그 여자분이 너무 이쁘고 털털해서 오빠랑 되게 또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들어왔을 때 재현이하고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지금. 아 그거 뭐지? 우리 그 성범 얘기할 때 하는 거지 저거 딱 봤을 때 됐어. 괜찮아. 괜찮고 일단은 되게 이해심이 넓은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하면 어려워서 네. 마음이 편하지 않아.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러니까 뭐 자기 딴에는 나이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내 입장에서 애묻지 않은 친구라 더 미안한 마음도 약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빠 벌써 스킨십하고 그러는 거야? 손 잡아줘야지 다치니까 힘주셨으니까. 아 진짜? 우리는 아직 손도 못 잡았는데. 손이 잡는 게 생각보다 쉬워. 손 잡는 게 생각보다 쉬워. 뭐가 어렵다 그래.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니야. 오빠 고마워. 자 그러면 우리 가야 되니까 인사했으니까 좀 놀다가 가. 어, 주엽이 갈게. 오늘은 매니저나 누구보다도 제일 아까운 사람이니까. 오! 오! 오!
저의 지금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. 끝이야 이거 맞지? 늦은 시간인데 또 사람 되게 많다, 그쵸? 주말에 다 커플이야. 다 연 다 벤치마다. 근데 중요한 거. 수갑찬 커플은 없다. 우리밖에 없다는 거. 우리 둘만 하는 게 없어. 일반인이 할 수 있었던 데이트를 좀 선물해주고 싶었어요. 상황 와서 이렇게 데이트하고. 안 들려. 점점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무섭다. 사실 나 조금 그런 거 있어요. 사람 많은데 잘 못 가는 거 있어요. 되게 무서워서. 준 씨가? 그러니까 내가 조금 그래서 좀 피하는, 그래서 좀 바깥에 안 나가는 거 같아요. 집에 있으면 뭐예요? 나 컴퓨터. 스타. 나 얼마 전부터 배웠거든요? 네.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데 뭔가 막 날 죽이는 거야.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오버로드를 띄우든가 내지는 옵저버를 띄우던가 내지는 컴셋을 풀어야 돼. 대단하신데요? 자,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. 순간순간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아, 이게 진짜 내 남자친구였음, 남자친구랑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순간순간 하는 것 같아요. 다리가 아파. 아, 미안해요. 근데 차를 세차를 못했어요. 아, 너무 리얼해 지금. 괜찮아요. 되게 미안한데?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게 좋아. 나 심지어 다리가 이쪽 다리 이렇게 안 내려가요. 안 꼬리준다고? 어, 이게 왜? 이게 다 내려간 거야. 왜? 다쳐가지고 방송하다가. 진짜? 방송하다가 다쳐가지고. 인대를 다쳐서 이게 더 이상 이게 난 힘 좀 이렇게 내려가고 이쪽 다리는 안 내려가. 내려가야지. 안 내려가. 이게 끝이야. 근데 그냥.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. 깜짝 놀랐어요, 사실은. 그 말씀. 깜짝이야. 아유, 깜짝이야. 나는 되게 의외로 되게 평범한 데이트를 못 해봤던 것 같아요. 일본에 있을 때는 연애라는 걸 잘 거의 안 해봤고 3년 반 동안 오자마자 데뷔했으니까 뭐 연애할 시간이 없었고 데이트 같은 거 이제 연애하면서 몇 명 만났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? 드라이브 하는 정도? 난 지금 제 가보고 싶은 데 있는데 저기 왕십리 곱창치 인간 체온으로서 쉴 수 있었으면 했어요. 그래서 그랬나? 응. 뭔 줄 알고 그랬을 때. 데이트를. 좋은데? 오, 여기가. 여기가. 근데 사실 나는 자주 와요. 호텔은 아닌데 깜짝이야. 공연 같은 거 가면 안무팀 있고 뭐 코디 있고 저 있고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뭐 옷도 갈아입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안 돼 이런 단둘이 오는 거는